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성접대를 받은 것을 포함한 뇌물 혐의로 구속 기로에섰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성웅 기자, 구속 여부는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네, 영장심사를 맡은 신동열 부장판사의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 청구서 내용 대부분을 부인한 만큼 신 부장판사도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오전 10시쯤 법정에 출석해 3시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 취지로 일관했지만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진술 대신 윤 씨를 알긴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그동안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모른다고 한 취지였기 때문에 기존 진술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한 기자 보기엔 이걸로 이 사건의 본질이 성범죄 혐의 밝혀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뇌물 혐의엔 이른바 성접대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뇌물로 간주하긴 했지만 수사의 핵심인 성범죄 의혹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찰도 이번 재판부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뇌물 액수는 모두 1억 6천만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없고 공소시효 등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 확보에 관계없이 성범죄 혐의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발부 여부에 따라 수사 동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